수리 남은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하여 한국에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엘버트 람딘 수리남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넷플릭스 수리남이 자국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다며 수리남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마약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도한 수리남 한 언론사의 SNS에는 장관의 발언과는 180도 다른 반응들로 도배되었는데요. 어느 수리남인은 그냥 진실이야라는 이미지와 함께 이것이 정답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고 또 다른 이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짤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수리남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다 2009년 체포된 조봉행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개 닷새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3위에 올랐고 한국과 홍콩, 타이완 등 14개 국가에서는 정상을 차지하는 등 승승가도를 달리는 중인데요. 하지만 수리남 정부는 드라마가 수리남을 마약국가로 묘사했다며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람딘 수리남 외교 국제경제 국제협력 담당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드라마 수리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수리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한 제작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람딘 장관의 발언은 수리남 현지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수리남의 일간지 더 베스트도 이를 대서특필하였는데요. 더 베스트는 수리남은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해 한국에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장관은 수리남이 마약 운송 국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관은 수리남은 더 이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는 이 시리즈의 제작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람디는 이번 시리즈 제작진에 대한 항의 서신을 보내는 것과 함께 주한대사를 통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다행스럽게도 수리남의 이미지가 눈에 띌 정도로 확실히 바뀌어 더 이상 마약 국가의 이미지가 남지 않았다고도 밝혔는데요. 예상치 못한 수리남의 강경한 대처에 외교부는 영어 제목에서는 나라 이름을 넣지 않는 것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분쟁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아무리 실화 바탕이고 과거의 이야기라고는 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가 무색하게 엘버트 람딘 장관의 발언에 대한 수리남 현지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정말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마약과 마피아 소굴이며 정부는 법적 권위자가 아니라 마약왕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부터 취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운송 항구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100% 그렇습니다. 서운을 보내는 행동 따위 말고 현실적이 되십시오. 수리남에서 잠수함이 발견된다면 수리남인이 뱃속에 공을 가득 채운 채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도착한다면 유럽에서 바나나 몇 개와 코카인이 많이 든 컨테이너가 가로채워진다면 그런 것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붕괴해서는 안 돼. 시리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수리남은 전 세계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그것부터 해결해. 세상은 우리를 주시하며 우리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서 멕시코와 러시아가 같은 이유로 얼마나 많은 서한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서한은 그냥 넣어둬. 수리남은 마약 수송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왜 영화 제작자에게 항해 편지를 쓰는 거야? 그 편지를 마피아에게 써라. 그게 맞지? 그들은 나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그리고 그 마피아들은 나라 전체를 통제하고 있잖아. 진실을 말하는 영화 때문에 장관은 자신을 바보로 만들 것이다. 알버트, 글쎄, 너는 관심을 받고 싶어? 아니면 한국이 진짜로 너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유권자의 관심을 돌리고 싶어? 할 일이 없으면 노트북 앞에 앉아 유튜브를 열고 검색창에 프린스톤 가족이라고 적으면 시간을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이 밖에도 좋은 농담이었어. 시즌2 곧 출시 크크. 와하하 그런 건 필요 없어. 너무 웃기다. 그 서한을 보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등. 전체 댓글의 95% 이상이 수리남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드라마 수리남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9년 체포된 조봉행 사건을 바탕으로 수리남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조봉행과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데시 바우테르서 전 수리남 대통령은 1999년 코카인 밀매 혐의로 네덜란드 현지 골석 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지만 수리남 법에 따라 네덜란드로의 인도를 모면해왔고 2019년에는 수리남 법원으로부터 1982년 정부 반대 세력 15명을 살해한 군사 작전을 지휘했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부패한 정치 세력을 바라보는 수리남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조봉행은 수리남 한국 교포들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 운반책을 모집했는데 남미에서 유럽으로 보석을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포섭해 100여 명의 한국인을 모았다고 합니다. 운반책에 이용당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주부들이 다수였고 이 중 주부 장모 씨는 마약 운반을 하다 프랑스 공항에서 검거돼 2년간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조봉행은 사기업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수감된 지 5년 만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라마 수리남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K-드라마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이때 책임의식과 문화 감수성을 더 느끼고 해당 콘텐츠로 인한 부작용 또한 충분히 고려해 제작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수리남과 이에 대응하는 수리남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